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곳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하죠. 5.18 역사를 책으로만 봤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또 느낌이 남다르네요. 자, 아무리 평범한 곳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광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익숙한 곳에서 만난 낯선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만난 낯선 여행, 오늘의 여행진 바로 광주입니다. 매일 보고 듣고 지나친 풍경 속에서 우린 어떤 낯섦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향, 의향, 미향, 이곳은 바로 광주입니다. 여러분, 광주 하면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거기다가 숨겨진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곳 곳곳을 둘러보고 또 특별한 손님까지 모셨으니까요.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광주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의향, 예향, 미향. 그중 처음은 뭐니뭐니 해도 의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의 의향을 가장 잘 표현해줄 전일 빌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이 건물을 네. 전일 빌딩으로 알고는 있는데 네. 245라고 붙여있어요. 예, 예. 네. 4년 전에 이 건물을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4년 전에 처음에 185개의 실탄 자국이 안팎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뒤로 한 4-5개월 후에 또 조사를 했더니 국과수에서 60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245개잖아요.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서 계시는 이 자리가 금남로 245번지입니다. 아, 이런 네. 우연이. 네, 이런 우연이.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에서 시민의 것이니까 전일 빌딩 그리고 245를 붙여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네. 이 245라는 게 네. 우리 역사의 상징적인 그 목격자의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0년 전이죠. 1980년 5월 항쟁 마지막 27일 날, 5월 27일 날 새벽에 소위 지금 이제 논란이 아직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기에서 사격했다라는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많은 것들이 그동안 은닉되고 없어지고 수선되고 해서 사라졌는데 정말 기적같이 여기 10층 한 가운데 예, 건물에 이것이 남아 있게 됐었습니다. 그럼 네. 그 10층에 가서 네. 전시된 걸 볼 수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얼마나 환영합니다. 광주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전일 빌딩. 2016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올해 5월 개관했는데요. 지상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각 층마다 전일 빌딩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일 빌딩에 오면 꼭 들려야 할 핵심층이 있는데요. 바로 9층과 10층입니다. 먼저 입구에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시키는 듯한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선생님, 이 그림은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우연히도 10년 전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그 전일 빌딩이 소위 진학군의 그 성탄 자국으로 번졌던 것을 표현한 건데 이 빌딩을 빌딩으로 보지 마시고 광주 시민 개인으로 생각해 보시면 참 슬프고 어두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늘마저도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깜깜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작가의 상상입니다. 지금 이 탄환 이 모양이랑 이 작업들을 보니까 네. 되게 그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전일 빌딩 9층과 10층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에서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된 흔적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보시죠. 오, 선생님,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게 전부 다 탄환 자국인가 봐요. 예, 탄환 자국입니다. 40년 전 그날 밖에서 헬기에서 쏜 탄환 자국이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벽면에 지금 총알 자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예. 그 탄환들이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의견은
저 다른 쪽 빌딩 건물에서 총을 쏘았다고 그러는데 당시 여기는 10층이고 앞에 있는 저기가 관광호텔 건물이었거든요. 저기는 7층입니다. 7층에서 어떻게 이런 자국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헬기가 공중에 떠있는 호버링 상태에서, 호버링은 기압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쏜 것은 천장에, 위로 내려가서 쏜 것은 기둥에, 그리고 벽, 이 바닥에 이렇게 박힌 거죠. 그래서 이 각도들이 30도에서 70도 각도로 지금 총알이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이 남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로 와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광주 사람의 심장에다가 총을 쏜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전일 빌딩에서 2년간 조사를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45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한 것은 물론이고 탄흔을 만들어낸 총기 종류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그 옆엔 기관총을 장착한 채 공중에 떠있는 모형 헬기가, 그 아래는 1980년대 광주 시내를 고스란히 담은 모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일 빌딩을 향해 총탄을 난사한 진압군의 모습까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 모형들이 그 당시에 광주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잘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헬기라든가 사실감 있게 표현을 많이 노력을 했기에 올렸죠. 아주 잘 된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헬기랑 뒤에 또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 조명으로 만들어도 모형까지 너무 잘해놨네요. 그 시절을 겪어본 적 없는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되겠죠? 전일 빌딩 9층과 10층에서 5.18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면 이번엔 광주 도심을 눈으로 담을 차례인데요. 예, 이게 40년 전 5.18 항쟁의 한 중심지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옛 도청이 그 최후의 항쟁지잖아요. 40년 전 5.18의 사랑방이자 여기서 나눔이 있었고 투사일보를 나누었고 여기서 총기도 회수했고 모든 것들이 여기 이 민주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를 전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듣고 이 전시관 둘러보고 여기 전경까지 싹 보고 나니까 제가 그래도 상상적으로나마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위 민중항쟁의 중심지를 그리고 금남로의 전 부분을 한꺼번에 조감할 수 있는 아주 아주 뜨거운 장소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냥 여기 중심지만 둘러볼 게 아니라 이곳에 꼭 오셔서 광주의 그 역사를 알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된 전일 빌딩. 광주에 사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익숙한 곳으로 떠나는 낯선 여행. 가을을 느끼며 걷다 보니 한 건물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로 다들 모여 계세요? 광주에 있는 크리에이터들하고 부산에 있는 크리에이터들하고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채널 오로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아, 광주의 지역을 소개하는. 네.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여행, 일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광주와 부산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역의 특징과 팀의 색깔을 영상에 녹여낼 계획인데요. 이때 한 여성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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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모자 기아 타이거즈 아니에요? 네, 저 기아 타이거즈 완전 팬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너무 좋아해요. 오, 근데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콘텐츠 하시는 거예요? 야구 콘텐츠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노래 커버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팀인데요. 띵동이라는 팀이고 그걸로 해서 이제 부산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부산 롯데 자이언츠랑 광주 기아 타이거즈랑 만남 해가지고 그 응원가 있거든요.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광주는 남행열차 해서 이 두 곡을 이제 믹스해가지고 커버해서 가창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는데 벌써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토가
현장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부산 사직구장도 처음 가보고 야구 팬인데 네, 그리고 기아 챔피언스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기아 팬인데 같이 따라가도 돼요? 네, 따라오셔가지고 그럼 같이 남행열차를 불러봐요. 부산과 광주 대표곡의 콜라보레이션, 듣기도 전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촬영 준비에 임하는 광주 크리에이터 띵송. 그 옆에서 함께 촬영 준비에 나선 롯데 자이언츠. 형님, 롯데 자이언츠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예, 롯데 팬인데 지금 요 기아 앞에서 이래 인터뷰 해도 저 괜찮은 겁니까? 부산에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뭐 멀리서 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맨날 바다만 보다가 이래 광주로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 굉장히 크네요. 뭔가 이 또 새로운 어떤 기운을 좀 얻어간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예, 오늘 재밌는 작업을 여기서 한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설레이는 마음에 예. 롯데 이거 괜찮지요? 저는 뭐 모두가 다 모두를 다 응원합니다. 예, 롯데 기아 화이팅! 기아 롯데 화이팅! 예, 좋습니다. 광주 크리에이터 띵송과 부산 크리에이터 성구는 광주와 부산의 대표 야구 응원곡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편곡해 지역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어떤 곡이 나올지 설렙니다. 내려 있습니다. 얼른 어디서? 꽃피 제대로 신이 났습니다.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광주와 부산의 흥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크리에이터 띵송과 성군과 에네르기파. 아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부산과 광주를 또 이렇게 각각 상징하는 어떤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음악과 음악가의 콜라보, 그리고 이 예술가와 예술가들의 콜라보. 이 어떤 느낌을 좀 신나게 표현해 보고. 댄스 파티! 아니 근데 기아 여기 챔피언스 필드에서 찍었는데 네. 아니 부산에서도 찍고 오셨다면서요? 네,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제가 또 기아 타이거즈 옷을 입고 부산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접수했어요. 접수도 하는데요? 그 부산은 좀 촬영이 좀 특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은 롯데 팬들 또 아시잖아요, 이 성격 불 같은 성격. 그래서 혹시나 또 잘못 입고 있다고 묻고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모두 출근하는 그 바쁜 시간을 틈타서 오늘 찍었습니다. 예. 근데 갔다 와 보시니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부산 사직구장 저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뭐 기아 챔피언스 못지않게. 근데 뭐 저는 기아 챔피언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유, 오늘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덕분에 제가 어깨가 그냥 쉬지 않고. 이제 좀 더 목 풀고 부를 걸. 좀 제 실력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시상식이 있다면서요? 네, 내일 시상식이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완성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시상을 하러 가는데 저희가 꼭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광주, 부산 대표 크리에이터들.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고자 회의에 더 몰두합니다. 부산과 광주의 대표곡을 들었다면 이번엔 광주의 맛과 부산의 맛을 봐야겠죠? 맛 중에서도 제일은 바로 매운맛. 식당에서 뵈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결국 오시기로 하셨는데 진짜 오셨네요. 부산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다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경에서 오는 그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또 광주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을 이렇게 확
풀어줘서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럼 부산에서 어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일단 부산에서는 저희가 부산의 매운맛과 광주의 매운맛을 확실하게 비교해 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부산에 엄청 유명한 찌 곱창 새우 볶음 곱새. 네, 그걸 먹고 왔습니다. 매운맛으로 먹고 왔거든요. 근데 또 광주 하면 여기 돼지찌개집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광주의 맛을 느껴주기 위해서 또 광주에서는 제가 사실 외국인 분들이나 광주에 놀러 오신 분들한테 어디 가야 되냐 하면은 제대로 된 광주의 인상을 남기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콘텐츠에서 이 식당을 저희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아, 부산 분들한테 이 광주의 매운맛을 한번 맞아봐라. 이거 맞죠? 아, 그렇죠. 절대 잊을 수 없게. 네, 다음 날까지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광주 매운맛을 재빨리 카메라에 담는 광주 크리에이터 오로지 스튜디오와 부산 크리에이터 막내기. 먹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먹어도 매울 것 같은데 비빔밥으로 즐기다니. 이 청년들 진정 매운맛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죠? 광주에서 처음으로 돼지찌개를 맛본 부산 크리에이터. 맛이 어땠을까요? 안 매우세요? 조금 매워. 조금? 네, 그냥 안 맵기는데 더워요. 더워. 콘텐츠 성공하시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섭다. 부산의 매운맛과 광주의 매운맛 중 어떤 게 더 강합니까? 광주 제일 매워요. 제일 매워요. 네, 완전 매워요. 이렇게 광주의 매운맛까지 맛보셨으니까 제대로 광주를 즐기신 거예요. 네, 맞아요. 먹방 크리에이터들답게 각자의 비법을 더해 매운맛을 즐기는데요. 여기에 비장의 카드. 계란 프라이와 김가루를 더해주면 매운맛은 중화되고 맛은 두 배 업된다네요. 아니 어떻게 콘텐츠는 잘 되신 것 같나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상이 예쁘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까 열심히 편집까지 해가지고 한번 수상을 노려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응원해주세요. 아, 1등? 네. 아, 아까 좀 이따 1등 약속했는데. 아, 그래도 여기 1등? 네. 네. 기대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광주와 부산 10팀의 크리에이터들. 짧고 굵은 2박 3일간의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재밌어요. 네. 이 행사 어떤 의미로 만드시게 된 건지. 아, 저희 광주랑 부산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각각의 콘텐츠도 좀 잘 나왔고 지역 간의 교류하는 내용도 되게 잘 반영이 돼서 되게 만족스럽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를 통해서 이 광주, 부산 크리에이터 분들이 우리 지역들을 널리 좀 홍보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연, 촬영, 편집까지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부산에 와 있거든요. 매운 낙곱새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조재림입니다. 네. 네. 부산의 매운맛이 영상에 제대로 담긴 것 같죠? 광주! 너무 빨개. 색깔이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눈을 줄 서서도 못 먹. 용감하게 한 입 크게 입에 넣어 보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맞아요. 광주 재밌어요. 광주탕이에요. 광주와 부산을 음악으로 이어줄 크리에이터 띵송과 성곤이 만든 영상은 어떨까요? 돌아와요 부산.
부산항에 이제 해가 질 것 같거든요. 부산에 또 이제 노을 같은 게 유명한 그 생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부터 제가 안내를 드리고 이번엔 오토바이로 즐기는 광주와 부산,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죠. 이제 어제 부산에서 촬영에 이어서 광주를 소개시켜드리는 광주 무등산 둘레길까지 오토바이 라이딩으로 표현한 부산과 광주. 이 콘텐츠만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것 같죠? 광주를 한 바퀴 돌았다면 이번엔 출출한 배를 채워야죠. 안녕하세요. 사실 엄청 어색하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낯선 도시에서도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엔 부산과 광주의 닮은 꼴 명소를 찾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IDT와 미리네티브 전혀 다를 것 같았던 두 지역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 실력들이 다들 대단하네요. 드디어 시작된 시상식. 과연 어떤 팀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은 콘텐츠의 특징과 부산, 광주의 지역 특징을 잘 살린 팀에게 수여되는데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부산과 광주의 대표 야구 응원곡을 부른 크리에이터 띵성과 성군입니다. 1등이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더 앞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많은 콘텐츠들이 생긴다라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또 즐거운 콘텐츠를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 네. 눈가가 조금 어두우신 게 밤새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원래 광주에 살고 있지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 두 문화 그리고 그 이제 도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매일 보는 풍경, 즐겨 먹는 음식, 스치듯 지나간 거리 등 자주 봐서 특별할 거 하나 없던 곳들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특별함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찾은 광주의 멋과 맛,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